자, 어르신들하고 할 때는요 박줄로 꽁꽁 묶어둘 거, 그렇죠? 이 노래를 어르신이 하면은 어르신들 그래요. 이 노래를 친척이 알았으면은 떠나기 전에 밧줄로 꽁꽁 묶어둘 걸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옆에는 또 그래요. 아유, 아무리 꽁꽁 묶어도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간다는 게 어떻게 간다는 게. 그죠? 사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도 밧줄로 꽁꽁 묶어두셨나요? 근데요? 네. 끊고 나갔어요. 끊고 나갔어요? 끊고 나갔어요? 끊고 나면 새로운 동화줄을 또 잡아야지. 그죠? 아. 그 부부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얘기했나 고난도 있고 막 시련도 있고 하는데 제가 어떤 아는 지인분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자식을 낳고서는 자식 셋을 낳고서는 살다가 진짜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죠? 근데 부인하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몇 년 있다가 우즈베키스탄 부인을 만나가지고 젊은 부인을 만나서 그냥 키도 아주 이쁘고 그런 분을 만나서 또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굳이 있던 밧줄 말고라도 끊고 가면 어때요? 새로운 동아줄에도 잡아가지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죠. 그렇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남자분들은 저희 아버님을 보니까 진짜 혼자 되신 지 한 4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갔다가 오면은 조금 마음이 짠하게 돼요. 혼자 계시는 모습이, 그렇죠? 여자 어르신이 혼자 있는 거랑 남자 어르신이 혼자 있는 거랑 또 틀린 것 같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혼자 있어도 꿋꿋하게 잘 살고 더 예뻐지고, 그렇죠? 즐겁게 사는데 남자분들은 진짜 그래서 꼭 배우자분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사랑의 밧줄을 꽁꽁 묶어서, 그렇죠? 둘이 나이 들어서까지 꼭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광의 우리 황사진 여사님 박수 주세요. 강호동 씨가 씨름 선수잖아요. 네. 씨름 선수인데 그 들배지기라고 하는 딱 들어서 그냥 그거를 잘하는데 이게 이제 마산으로 중학교도 유학 가가지고 이거 씨름하다가 허리가 삐끗하게 나간 거예요. 그럼 시리즈 선수는 그 허리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허리를 못 쓰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사방팔방 좋다는 한의원 뭐 병원 다 가서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야. 근데 누가 음식이 하나 있다. 좋은 음식이 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물어 가서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여러분? 진해. 진해! 박수! 진해! 진해가 허리가 좋아요? 맞아요. 그 허리가 좋다고. 허리 진해가? 어르신들. 뭐야. 진해 이렇게 등. 다리가 많아. 맞아요. 대단히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우리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냐면, 피자를 먹었대요. 허리! 피자! 피자! 피자를 먹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 피자 먹고 저기 나와가지고 저기 다니는 거야 지금. 허리 피자죠. 허리 피자를. 여러분도 허리 아프면 피자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 가면은 그 풍차가 있잖아요. 풍차. 근데 풍차가 왜 풍차가 있냐면 그 이게 땅이 좁으니까 뚝을 막아가지고. 그 뚝을 막아가지고 육지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발전기가 없으니까 풍차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돌려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뚝을 쌓아가지고. 근데 어떤 소년이 지나가는데 뚝에 구멍이 이렇게 난 거예요. 구멍이. 근데 물이 줄줄줄 쌓아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그냥 자기 팔뚝을 이렇게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감쇠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얼어 죽었대요. 얼어 죽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마을 주민을 위해서 정말 저렇게 본인의 희생을 해서 마을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정말 마을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옆에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에다가 이제 글귀를 새겼는데 그 비석 문구를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됐나? 그 이거 달가서 얘기. 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뭐라고 써놨습니까? 글쎄요. 네, 잘. 기억나시 혹시 기억나시는 분? 몰라. 생각나시는 분? 박경철 대장님. 글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니팔뚝 네. 국당.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아, 하여튼 또 오늘 며칠이죠? 13일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번 웃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만 웃지 말고 또 집에 가서 좀 많이 웃으세요. 네. 네. 네,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네. 이 행복을 가지고 한 주 잘 버티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있죠? 임원분들은 좀 남으세요. 조금 남으세요.